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산책길을 도와드릴 김다힌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네, 저희 같이 산책하면서 조금 더 남산을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네, 저희 산책 떠나볼까요? 네, 이쪽으로 오시죠. 저기 보이시죠? 저 탑. 혹시 N서울타워에 N이 왜 붙은지 아세요? 남산 50% 정답이에요. 뉴 남산의 NN을 따서 예, N서울타워가 됐다고 합니다. 예. 남산에 참 여러 갈래의 길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이쪽 길,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산책할 길을 알아보신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으실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저 건물, 이게 바로 충남분식입니다. 1988년도에 올림픽에 맞춰서 개업했고요. 12가지 정도의 메뉴가 시식에 가능해요. 지금 여러분 뒤쪽에 TBS라는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저쪽으로 예, 소방센터 건물이 보이실 건데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들 예, 예전에 중앙정보부가 있었을 때 다 중앙정보부 산하의 건물들이었습니다. 그때는 이 근처의 모든 건물이 다 중앙정보부 산하의 건물들이었어요. 아, 예. 저 앞쪽에 남산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민분이 한 분 계신데요. 제가 인터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나가시는 남자분들한테 7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. 남산이 굉장히 좀 야릇해요. 야릇하고 기운이 묘해요. 아, 기운이 묘하다. 네. 예,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네요. 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저희는 계속 산책하겠습니다. 저희 여기 벤치도 있어요. 날씨도 따뜻한데 앉아서 들으셔도 괜찮아요. 저도 좀 앉겠습니다. 근데 여기 통강관저터가 발견이 되면서 철거 계획이 무산되고 말죠. 떨어져 나오는 거지. 그걸 저희는 천천히 이쪽으로 올라가죠. 이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. 예, 지금은 뉴스 호스텔로 변한 이 건물이 중앙정보부의 본부 건물이었습니다. 저 뒤쪽에 서울 종합 방재센터 보이시죠? 네, 저 건물은 별관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 밑에 다 고문실이 있었다고 해요. 예, 이제 연극이 시작할 시간인 것 같아요. 저희는 극장으로 다시 산책하겠습니다.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해요. 네. 여러분 혹시 남산타워에 불빛 많이 켜져 있는 거 보셨죠? 밤에. 미세먼지 농도가 45 마이크로그램 이하일 경우에는 파란색 불이 켜진다고 그래요. 그리고 그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록색, 빨간색 불로 바뀐다고 합니다. 문이 열렸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장소로 산책하시겠습니다. 자,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